스타트. 아, 사장님, 이게 무슨 밭이지, 이게? 이게 전원무로, 네. 당시 무렵에는 지금 4년차 전원무를 뿌려가지고 땅이 좀 회복이 다 됐어요. 네. 보다시피 지금 마늘이 이렇게 푸르게 지금 자크고 있고, 특히 병해 죽이 강하고. 토지를 먼저 회복시켜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견우물을 해서 토지를 먼저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마늘을 심은 거죠. 마늘이 일반 마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네. 확실하게. 또 굵고. 그렇죠. 굵고.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첫째 농약을 무농약이고. 네. 농약을 안 쳐도 되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 얼마쯤 된대요? 마늘. 이게 작년 11월에 심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이게 6월에 되죠. 어, 출하할 수 있는데 요거 네. 그거래요. 지금 잠깐 지금. 그럼 이 견우물을 하게 되면 견우물 넣게 되면 마늘 맛이 어떻게 향이 아 매운 맛은 더 좋아지고. 어, 매운 맛은 또 네. 맵고 아삭해지고 아삭거리고. 어. 또 마늘 까놓으면 산화가 안 돼요. 어. 쉽게 해서 마늘 까놓으면은 한 몇 분 있으면은 몇십 분 있으면은 노래지잖아요. 맞아요. 노래지.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얀 거가 며칠 가도 원성질을 그대로 네, 가져간다 네. 이거죠. 그게 바로 이게 땅심이. 아, 그럼 열무는 땅심이고 그 건강한 마늘이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저거도 마늘이잖아. 네, 저거, 저거는 네, 저거 봐주세요. 저거는 이제 저거는 얼마 안 되는 멀칭은 안 하고, 네. 멀칭은 안 하고 그냥 노지를 심은 거. 그러니까 지금 멀칭한 거하고는 차이가 안 났잖아요. 이게 막 이게 따뜻하니까. 이게 만약에 유통을 하게 되면 가격이 더 비싸겠다, 그렇지? 그렇죠. 가격도. 남들보다는 뭐 한 만 원 정도. 만원 정도 더 예, 비싸요. 한 접에 만원 정도. 네, 어. 그래요. 그럼 저쪽에 저로 요 마늘하고 저거는 뭐예요? 양파. 양파하고 마늘하고. 상추. 상추. 또 상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를 들면 더 건강 상태가 좋고. 아, 그렇죠. 그리고 수명이 더 오래 가고 예를 들면 유기농이고. 유기농이고. 이런 거 먹고 살면 진짜 뭐 한 200년 살겠네, 그죠? 걱정이 없겠네. 저기는 이제 이제 심을 거가 호박, 오이, 가지, 네. 그다음에 풋고추, 풋고추, 네. 그다음에 깻잎.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쌈채, 네. 네. 이렇게 식탁에 올라가는 고건 심고, 그리고 이제 네. 고구마. 고구마를 심어 보니까 엄청나게 고구마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신 다 고구마를 다 심으려고. 아, 알겠습니다. 고구마도 나중에 판매하죠. 네. 그러면 땅을 예를 들어서 견우물을 뿌려가지고 견무 비료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땅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그 토질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그 견우모가 들어가면서 땅이 변화하는 뭐 이렇게 차이점이랄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농약 성분 이런 것들도 잔류가 다 제거되고 뭐 이런 네.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가장 변화되는 게 뭐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천연 광물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이죠. 아, 미네랄이 네. 이제 그 미네랄이 예.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 그 객토 대체로 이제 네. 산에 있는 이런 천연 광물을 네. 이제 3년 주기로 그러니까 매년 일정 양을 300평에 일정 양을 뿌려주면은 땅이 차츰차츰 매년 땅이 살아나는 게 눈에 보여요. 뿌리가 잘 내리고 작물 잘 크고. 예, 알겠습니다. 땅 심을 확 회복시키는 거죠. 네, 일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4년 차인데 네. 처음 하고 지금 하고는 400평 들어가고 땅이 엄청나게 푸득푸득해졌어요. 그전에는 땅이 산성화돼가 다 되겠는데 그런 차이죠. 야, 그런 차이도 있구나. 실질적으로 아직 그냥 눈에 보이네요. 네, 눈에 보여요. 단지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풀을 이제 뽑아줘야 돼요. 저런 경우는 제초제를 많이 치거든요. 네. 풀 안 나는 걸. 그래서 저기 지금 중간에 마늘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 빨간 저 마늘은 이 마늘 봐봐. 저기는 하면 병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심었는데 이제 누리지잖아요. 네. 저기 봐라. 저는 이제 제초제 농약을 풀 안 나는 제초제를 치게 되면은 풀은 안 나지만은 전혀 생각해요. 네, 알겠어. 그리고 우리 병이 없잖아요. 바로 차이점 딱 한 눈에 딱 들어오네요. 아, 알겠어. 먼저